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11월 5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측은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내일 터지는 월간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 이제 대선 주자가 지금 이제 선거인 264명으로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쪽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인단들이 전 대통령이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많이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 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외교가 됐지, 어떤 유엔법에 대한 법안이라든지 세법에 대한 거는 모든 세계의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다 하든지 모든 이제 법안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예측하시고 있는 이제 미국 대선에 어떻게 보면 뽑히시는 분이 바이튼인데, 그렇게 예측을 하신 이유는? 꿈을 꿨어요. 하얀 도복을 입은 이제 수영김 할아버지께서 미국 대선을 봤을 때 그분 얼굴이 바이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이제 얼굴을 보고 나서 바이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한 거죠.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에서 향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단점을 짚으라면 일단은 중국과 문제, 북한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법안에 대한 거는 무조건 깨진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유엔에 대해서는 시끄럽겠지만은 동유럽 국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찾아가겠죠. 근데 경제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시장세는 좋아진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를 많이 응원을 해요. 하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악순환은 거의 70%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방위비 문제다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외교 문제다 하든지, 트럼프를 사주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업인이지 정치에 대한 부분은 반짝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오랫동안 협력과 인종차별과 경제에 부분 대응 거는 별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별이 다섯 개 정도로 될수 있는 만큼 전 세계에 필요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저는 자부하는 입장입니다.